좋아요. 자, 이걸 또 잘 빠져나갑니다. 오른쪽. 아, 역잡기 좋았고. 큰 손! 그렇지. 그리고 사이코! 좋아요. 자, 날라 뺨치를 할 것인가 사이코를 할 것인가. 아, 이거 뒤로 점프 뛰면서 하는 건 좋지 않아. 앞점프로 하는 게 나아. 아, 다 이겼는데. 감사합니다, 디벨로퍼님. 자, 시작됐고요. 자, 로맨초 만만치 않아. 어, 역잡기 좋았고. 자, 시작했습니다. 자, 국산비둘기님 어서오시고요. 커마! 모두 좋은 저녁 어서오십시오. 아이, 좋아요. 자, 1라운드 들어왔고. 좋습니다. 그렇지, 날라펼치기. 와, 반응 너무 좋아, 지금. 장갑차. 서부역 셉셉이 장갑차. 자, 과연. 자, 충분히 할만하네요. 보니까, 이거, 어, 충분히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 디벨로퍼는 또. 자, 맹신보감 5장. 괜찮겠어? 자, 배틀시 대대치에서 본인과 같이 편의된 팀원들과 자신에게 상대의 전력보다 월등히 불리한 팀원으로 구성되었다 더라도 승리를 이끌 수 있게 상대방을 황당하게 해서 실수를. 자, 개구쟁이. 자, 한 라운드 주고받았고요. 아, 한국 선수죠, 우리 장갑차군. 자, 천안 서부역 셉셉이 장갑차 본능에 충실해. 자, 장마리오. 자, 검은캐는 노변초한테 응원.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전 장갑차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안 2인자 우리 장갑차. 와, 바로 앞에서 저렇게 셉셉이, 천안 서부역 셉셉이가 지금 셉셉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노변초. 자, 주특기가 애초기 돌리기인데, 아, 요즘에 굉장히 바빴어요, 로변초. 예, 주변에 있는 풀을 그냥 다 베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사이코 해봤는데 출리가 뒤로 뛰면은 출리가 저렇게 방어를 해요. 자, 1대1, 1대0으로. 어, 아, 지금 10셉셉이 또 시작했는데. 자, 잘 막았죠, 요번에. 잘 들어가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출리는. 어, 출리 같은 경우 잡기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단 바이슨이 공격들하고 압박을 들어가게 되면, 일단 공중에서 바이슨이 점프를 뛰게 되면 서서 약발 한번 하고 잡는 거, 아니면 W를 하고 또 바로 잡는 거, 그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이고요. 사이코를 하고 서서 약발을 하고 잡는 거. 아, 사이코가 아니고 W 후 서서 약발하고 잡는 거. 이러면은 출리가 마땅히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압박을 할 때 W도 좋지만 사이코가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출리는 W를 굉장히 잘 튕겨내요. 손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팔목도 가늘고 손가락이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 W를 튕기기 어려운 그 W도 잘 튕겨내요. 아, 잘 뚫었다. 자, 뚫는 거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자, 장갑차 사이코. 그렇지, 아다리 좋고 W 이거는. 아, 좋아요. 이거 잘해야 돼요. 또 이거 도망갈 거야 쟤. 그렇지, 잘 때렸다. 자, 압박을 하죠, 셉셉이로. 자, 로변초도 굉장히 셉셉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서부역 셉셉이가 이길지. 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로변초. 그렇지, 요 압박 잘해야 된다.
그렇지. 요거 아다리 안 나와. 요거는 약손 최소한 세 번은 들어가야 아다리가 나와. 아 잠깐만, 이거 위기다. 어? 아 다행이야, 일단 잘 도망갔고. 자, 거리 유지하면서 날라 뺨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손 한 뺨 거리에서 날라서 약간 거기는 거시기 됐고. 아 이것도 괜찮네. 사이코 후레쉬 이거 되게 괜찮죠. 아 지금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 잘해줬어요. 이것도 어느정도 좀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더블리 그렇지, 이거야 이거. 형이 말한거 그렇지. 바로 던지고 좋아요. 아 또 헷갈리게 좀 속여보려고 그랬는데. 자 로맨초 아무것도 안합니다. 왜 그래? 뭐가 열받았어? 왜 움직임이 왜 그런거요? 뭐가 마음에 안들어? 로맨초? 자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아 짜증난다 뭐 약간 요런건데. 안돼! 잠깐만 이거 조심해. 야 스턴이다. 아, 다 이겼는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아 지금 쌉쌉이 나왔죠 로벤초. 야 이거 거리 잘한다. 이거 정말 할 거 없거든요 이 거리. 아 마지막에 하이힐로. 자 대가리를 찍었어요. 자 발가락을 하이힐로 찍어도 굉장히 발가락이 아픈데 머리를 찍으면 이거는 거의 살인 미수입니다. 자 2대1로 지금 조금 밀리고 있죠. 자 변초 변초 로변초. 아 타이밍 좋았다. 떨어지는 타이밍 사이코! 아, 굉장히 어려워요 저거. 아 스턴 잡아뜨리고 일부러. 와 또 헷갈리게 반대로. 그렇지 역잡기 성공했고. 다시 잡으려고 그랬고요. 자 때릴 만큼 때렸으니까 도망도 한 번씩 가줄 필요는 있습니다. 오 이거 아 좋았는데 되게 좋았죠. 자 로변초. 자 할 게 없죠. 네가 와야 돼요. 로변초가 와야 돼요. 바이슨이 갈 필요가 없어. 좋아 저렇게 점프하면 사이코로 엉덩이 쪽으로 때리는 거 좋습니다. 자 2대1로 한 점 뒤지고 있는데 장갑차 결코 뭐 예 불리하지 않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이걸 또 잘 빠져나갑니다 로변초. 아 역잡기 좋았고 큰손 그렇지. 그리고 사이코 좋아요. 자 날라 뺨치려 할 것인가 사이코를 할 것인가. 아 이거 뒤로 점프 뛰면서 하는 거는 좋지 않아. 앞 점프로 하는 게 나아. 아 다 이겼는데. 아 뒤로 점프 뛰면은 오히려 거리가 출리가 때릴 수 있는 거리가 나와버려요. 앞 점프를 하면서 날라 뺨치기를 했었으면 제가 보기엔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까처럼 점프 뛰고 보고 사이코 후레쉬를 해서 엉덩이 쪽에 맞추거나. 자 아쉽습니다. 아 요거 잡을 수 있었는데. 자 조심해야죠. 그렇지. 자 저 뚫어야 돼요. 이제는 갑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로운 신발을 신고 있어요 출리. 자
저 신발 바닥에다가 면도칼을 깔아놨을지도 모릅니다. 머리 밟을 때. 역자 뱉고. 안 돼! 아, 이걸 또 잡아버리네. 자, 답답합니다. 스타트 캐형님 어서 오시고요. 자, 장갑차 서부역 셉셉이 장갑차 오늘 좀 셉셉이가 좀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로변초가 지금 셉셉이가 돼가지고 서로 누구의 셉셉이가 더 강한지 겨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 자, 머리 밟기를 시도했었는데, 아, 자, 에너지가 지금. 아, 또 하이힐 공격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위력적이에요. 머리도 찍고 어깨도 찍고 허리도 찍고 뭐 발가락도 찍고 다 찍어요. 많이 찍으면 장기 F한테 다섯 방도 찍습니다. 자, 굉장히 받는 거를 잘해요. 출리 로변초. 자, 4-1 점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신경 쓰면 안 돼. 처음처럼 잘하면 돼요. 그렇지, 날라뺨치기 그거야. 그 거리에서, 그렇죠, 그 거리에서 날라뺨치기. 자, 잘 잡았고 또 하이힐 공격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리치가 닿지 않았죠. 거기서는 잡으면 안 됩니다. 출리도 잡을 수 있는 거리 오른쪽에서 왼쪽은 출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만 출리가 역잡기가 안 나와요. 역가드는 잘 막았는데, 아, 지금 슬라이딩 조금 답답했나 봐요. 자, 장갑차군 알면서, 저거 맞는 거 알면서 슬라이딩을 걸어본 것 같아요. 자,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장갑차. 자, 우리 또 왕년의 서부역 셉셉이 우리 장갑차군. 아, 이번에 역인 것 같으면서도 정으로, 정인데 역으로 맞았어요. 뒤를 보고 있었죠, 히트될 때. 하지만 정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지, 좋아. 끝내! 아, 이게 또 맞질 않네요. 자, 팔에 지금 개목걸이까지 차고 나와가지고. 아, 출리가 아다리가 상당히 안 맞아요. 출리는 조심해야 돼요. 구석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출리가 아다리가 되게 안 맞는 캐릭이에요. 바이슬링 사이코를 지졌을 때 아다리가 좀 맞게 떨어질 확률이 출리가 현저히 적어요. 출리랑 할 때는. 자, 아, 또 셉셉이 시작했고요. 로변초 또 여기냐 저기냐, 요번에 또 정으로 들어왔고. 그렇지, 역잡기 좋아요. 오! 약손하면 잡힙니다. 중손에 써야 돼요. 약손하면 잡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W를 하고 약손을 누르면 출리가 서있게 되면 약손이 회피가 되면서 출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리가 나와요. 자, 방금은 약혼하다 잡혔거든요. 자, 핑크맨더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아다리 안 맞았다 또. 그렇지, 바로 역잡았고. 좋아요. 와, 저게 나왔어, 저 타이밍에. 안 돼, 이거 어려워. 자, 셉셉이 시작했고, 출리, 로변초. 아, 역가드 정가드 굉장히 답답하게 만드는. 아, 그렇지, 좋아요. 중손 역잡기를 해주시고 저렇게 역치기를 하려고 그럴 때 날라뺨치기로 때리면 좋습니다. 참 저거 어렵죠. 제자리에서 저렇게 뛰는 거 참 어렵습니다. 판정이 참 할 게 없어요. 바이슨이 저 상황에서 그냥 뒤로 도망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뒤로 도망가더라도 맞게 되고. 자, 장갑차 점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굉장히 수비적으로 안정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자! 그렇죠. 아, 일부러 안 했어. 참았어. 야, 이게 튕긴다니까, 이게. 그래서 사이코를 하는 건데, 어? 어? 자, 도망 나왔고. 자, 에너지 많아요. 자, 급할 거 없어요. 시간도 다 돼갑니다. 자, 사이코 조심해야 돼요. 아. 아이고, 야, 주여. 아, 뒷공간 들어간 거. 좋아. 아. 자, 잘했습니다. 자. 아, 치열합니다. 장갑차군 그래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 안돼. 아,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스턴이. 자, 끝났죠. 자, 5대2 3점을 뒤지고 있지만 그래도 몰라요. 이게 금방 적응을 하게 되면은. 아우, 경도이가 부지. 자, 이거 위험합니다. 맞았구요. 역가드 던질 것 같아. 이런 그런 스턴이 안 걸렸구나. 다행히 좋아. 야, 저걸 또 튕겨요. 출리가 굉장히 W로 압박하기가 힘들어요. 출리가 굉장히 잘 튕겨요. 손은 짧고 손목은 섬세하고 손가락이 섬세하기 때문에 W를 굉장히 잘 튕겨냅니다. 아, 마지막에 또 하일 공격. 자, 프라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출리는 구석에 몰아놓고 짐승처럼 거칠게. 자, 야무지게 혼내줘야죠. 자, 엉덩이 치료 조심죠. 깎이벌리께서. 자, 자, 저런 공격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엉덩이 쪽을 잘 지적고 블루. 자, 6대2 상황 쉽지 않습니다. 로변초 중국 출리 1등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자, 좋아. 한 라운드 꺼냈고 여기서 더 벌어지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면 11시에 검은캔대 노백체의 경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경기를 팀전으로 해봤는데 노백체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노백체를 좀 불러봤고 뭐 11선승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또 셉셉이 시작했고요. 정마담. 아, 좋아요. 우리 장갑차군이 호구인 줄 알고 호구 뺏겨 먹으러 들어왔는데 호락호락한 장갑차군이 아닙니다. 자, 상당히 연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 밀당과 심리전이 좋습니다. 우리 장갑차군. 자, 뺏겨 먹으려고 그러면 안 통해요. 우리 장갑차. 자, 살만큼 살았고 자, 알만큼 아는 친구. 그렇지, 좋아. 아, 뒤를 보면서 중발이 남았을까. 아, 자, 셉셉이 시작됐고 역가드 이번엔 잘 막았구요. 기술 입력이 안됐고 좋아. 슈퍼맨으로 피했습니다. 아이고, 자, 도망. 우와, 타이밍 이거 때리고. 아, 이 타이밍은 피할 수 있는 거리였어. 자, 넘어졌어요. 아, 자빠졌습니다. 마지막에 잡치기로 마무리. 자, 6대3 3점차. 점수차로 보면 11선승을 길게 놓고 보면 결코 큰 점수차는 절대 아닙니다. 아, 지금 막 벽에다가 지금 계란을 던지고 있는데. 자, 요런거 하면 안돼요.
앉아 큰 손. 그렇지 바로 던지고. 그렇지 거기선 돼. 좋아요. 이렇게 해야 돼. W 하고 나서 바로 잡아야 돼.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W 할 때는 서서 약발을 한 번 하고 잡아야 돼. 그래야지 바이스만 잡는 거리가 나와요. 아 바로 잡아버리네. 자 이제 도망가죠. 약 올리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아 떨어지는 타이밍 기가 막혔고. 아 왜 기술이 안 나갔을까. 아 자 구석에 몰리면 힘듭니다. 자 요거는 이겼으면 좋겠다. 조금 짜게 짜게. 그렇지 됐어. 그렇지 자 끝까지 몰아붙여야 돼. 그렇지 좋아. 아! 아! 이거 잠깐만. 아! 야 로맨초도 이번에 되게 똑똑했어요. 이거 심리전이 통했습니다. 사이코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네 셉셉이를 하고 있었어요. 백열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때 W 했으면 W가 이겼을 텐데 만약에 W가 나오면 또 로맨초는 서서 약손으로 커트를 또 잘하거든요. 이번에 심리는 로맨초가 이겼네요. 자 바로 역삭기. 자 분노의 역삭기. 앉아 큰손 사이코. 와 잡혔구요. 아 이번에도 역삭기 좋아. 자 잘도 한대 때리고 도망갔죠. 야구르지 하면서 한대 때리고 뒤로 도망가는. 그렇지 날렵뺨치기. 슬라이딩을 잡았어. 어? 아 다 잡았는데 마지막에 에너지가 좀 아쉽습니다. 어? 아, 다리 안 맞았고. 야, 요번엔 또 W를 하니까 약손으로 튕깁니다. 아 힘들어요 이거. 자 아 더 벌어지면 힘든데. 자 8대3 점수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벽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사이코로 뚫지 못해요. 저 백열각이 끝날 타이밍을 예상을 하고 사이코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 할 때 하자마자 머리 밟기를 하거나 앞점프를 해서 때리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이번에는 뺑기 부려서 잡기를 했죠. 아 요번엔 또 사이코를 하니까 일부러 역가들을 계속 만들면서 구석에서 괴롭히고. 어우 어디를 보고 있는겨. 그렇지 앉아 중발로. 그렇지 요번엔 심리 이겼고. 곽동호님께서 출리가 이렇게 강쾌일 줄이야. 강캐느라고 할지는 없는데 이 로변초가 굉장히 잘해요. 중국에서 출리를 가장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장인이라고 봐야 돼요. 뭐 샤오스렌 뭐 샤오펑 뭐 로변초 뭐 요런 친구들은 장인이라고 봐야죠. 어뢰 권항 요런 친구들. 아 꿀키가 힘드네요. 출리와 바이슨 일반적인 상성은 어떻게 되나요? 바이슨이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또 만만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출리가 그렇다고 못할 건 또 없어요.
저가면 도망가기가 참 힘들죠. 아 지금 좀 답답해하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어요. 장갑차. 자 괜찮습니다. 이거 초반에는 좀 굉장히 압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후반에 가면 갈수록 심리가 조금 밀리고 기세가 좀 밀리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자 조프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지. 와 지금 난리 깜짝이었는데. 야 가둬놓고 있어요 저기서 아무것도 못하게. 이거 야 뭐 누르면은 저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노변초가. 그렇지. 자 조프로님 어서오시고요. 스파 대신에 매력있는 게임은 분명합니다 라고. 저게 출리가 점프할 때 바이슨이 이제 앉아 강손이 굉장히 위력을 좀 발휘하거든요. 근데 출리한테는 안 통해요. 앉아 강손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바이슨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을 거예요. 자 바로 던지고. 그렇지 그렇게 바로 던져도 돼요. 어? 야 잠깐만. 자 잘 빠져나왔고. 아 옆가드. 우와 다행히 안 맞았어. 저거 맞았으면 스턴이었는데 지금 하일 공격이 실패했어요. 자 어디를 밟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발바닥을 밟는 것 같지 않고 높이를 보니까 급소를 노린 것 같아요. 아 근데 다행히 이게 남자라면 본능적으로 급소를 좀 방어하려는 본능이 상당히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장난칠 때 주먹으로 이게 몰래 이렇게 촥 급소에다가 촥 이러면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방어를 하게 돼요. 뭐 남자의 본능이에요. 만약에 어깨나 머리를 찍으려고 하일로 찍으려고 했으면 아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노변초가 지금 급소를 놓인 것 같으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막은 거예요. 장갑차군이 살라고. 자 NH님 어서 오시고요. 야 뺏기 한번 주고. 야 근데 이거 왜 안 맞냐. 이거 마지막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억울하겠는데요 장갑차. 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지 도망가. 야 잠깐만. 야 승부 보지 그랬어 갑자기. 잠깐만 안돼. 아 로벤트도 약간 멈칫했어요. 뭐야 이거 끝낼 수 있는 게 기회인데 왜 못 끝냈지? 약간 이런 좀 얼빵한 표정으로 지금 쭈뼛쭈뼛 잠깐 됐었죠. 아 W커트가 진짜 출리한테는 W가 굉장히 안 통해. 심리로 들어가야 돼. W냐 사이코냐는. 아 왜 자꾸 안 맞아 이거. 속상하겠습니다 지금 장갑차 지금. 아니 이게 W까지 이게 큰 발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확정인데 이게 왜 안 들어가면 왜 안 들어가지 이러면서 아 지금 막 담배 막 새까치 입에 물고 지금 네 막 조이스틱 주먹으로 한 번씩 내려쳤다가 네 주변에 있는 네, 스티커랑 이제 그 플라스틱 용기 막 허공에다 집어 던지고 할 거예요 지금.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용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티로폼하고 그거 봉지 채로 막 허공에다가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바로 던지는 것도 괜찮아요. 투선 안 들어왔어. 야 이게 왜 두 대가. 자 앉아 큰 손이 좀 안 나왔어요 지금. 자 장갑차 지금 좀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마지막은 피할 수가 없는 공격. 자 무릎에 이은 급소 공격 하이힐로 급소 공격까지 맞으면서 지금 굉장히 수치심을 좀 유발을 했죠. 자 바로 던져도 되는데. 자 아 이제 퀴즈 안작 또 맞았다. 자 반대쪽 보고. 자 장갑차 자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점수라도 몇 점 더 낸다는 생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랑 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럴 때 많이 해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돼요. 아, 앉아 중발로 커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출리의 저 점프 발공격이 상당히 판정이 괜찮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자, 그렇지. 자, 마지막 도망갔어요. 자, 역잡기로 한 점 만회 했고. 아니에요, 까키볼링. 예, 이거 미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갑차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잠시 후에 노백채, 저는 노백채랑 11선승 경기가 있는데 어저께 좀 잘 안됐어요, 팀전에서. 저번에 팀전 했을 때는 노백채를 굉장히 많이 이겼는데 어제는 너무 안돼가지고 노백채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백채 전적으로 보면 제가 밀리죠. 전적은 밀려요. 최근에 몇 번 이기긴 했는데 총 전적으로 보면 제가 노백치한테 밀리기 때문에 더 많이 해봐야 돼요. 노백치도 마찬가지고 철편도 마찬가지고요. 자, 김정현님께서 할 기회가 많이 없나요? 후원 경기를 많이 하니까요. 네. 네임드 선수들은 후원 경기를 많이 합니다. 자, 출리가 발이 진짜 날카로워요. 신발에다가 면도칼을 하나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팔목도 보호를 하고 있는 거 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옆집 사는 그 불독개 목에 저런 개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출리는 팔목에다 걸고 다녀요. 그만큼 팔목이 소중한가 봐, 출리는. 팔목이 다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돼요. 저 백열각에다가 자꾸 사이코를 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저요. 자, 바위에다가 자꾸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지, 잘 때렸다. 엉치뼈로 잘 때렸다. 그렇지, 자, 또 한 점 이겼고. 자, 10대 6. 자, 장갑차 레벨은 29. 자, 2400승, 2300패. 로변천은 45900승, 36000패. 굉장하죠? 33레벨. 요런 친구랑 하는 겁니다. 자, 역잡기. 자, 한방다이도 불편하네, 출리. 역잡기를 왜 강손으로 할까? 이게 좀 습관적인 게 있는데 중손으로 하는 게 좋아요, 출리는. 중손으로 하고 만약 점프를 뛰게 되면 바로 잡는 거 위험해. 약발하고 잡아. 서서 약발 한번 하고 잡아야 돼. W. 아, 도망가! 그렇지. 자, 아다리 안 나오거든요, 출리는. 두 번 맞아요, 세 번 안 맞고. 자,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뒤로 재빨리 떴죠. 그렇지, 그렇게 날라뺨치기. 보고 있어. 약간 늦었고. 아, 이것도. 자, 와, 사이코를 또 저렇게 하일로. 아, 야, 잠깐만. 안 돼! 아, 또 하일 공격. 야, 이번에 지금 소중한 데를 맞았습니다, 또. 소중한 대를 내주면서 스턴까지 돌아가지고. 아, 굉장히 화가 나요. 우리 장갑차군, 이거 소중한 대 아직 장가도 안 간 친구인데. 자, 지금 애도 놔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자, 저는 이미 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필요가 없고 좀 관상용으로 좀 달고 다니는데 우리 장갑차는 좀 다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철저하게 보호대를 좀 착용을 해줘야 돼요. 조심해요. 자, 해설 재밌네요. 출리의 기술 매력 타기. 자, 출리는 무한 안 걸려요. 서서 약손이 W하고 나서 약손을 하게 되면 앉아 약손 한 번도 안 들어. 아, 이렇게 11대 6으로 수고했습니다. 야, 갑차야 괜찮아. 고생했다. 자, 고생했어, 갑차야. 괜찮아. 잘했어, 아주.